자, 지금 현재 반등 중에 다시 저항에서 밀리는 상황이죠. 하락 방향으로 배팅입니다.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지금 현재 낮에 상당히 공방 심했던 미국 선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플러스로 전환했고요. 0.35% 상승. 그리고 다우 선물도 반등 진행 중입니다. 자, 좀 다른 상품이긴 하지만 참고를 좀 해야 돼요. 연동이 조금은 됩니다.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취소 확인.
자, 다시 밀리니까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또 성공입니다. 1분 봉에서도 밀리려는 모습, 5분 봉에서도 60일 인근에서 밀렸다가 20일 돌파 시도 놓았다가 다시 밀리면 이제 밑으로 처지는 거죠. 30분 봉에서도 밀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주문 접수. 주문 접수. 취소 확인.
주문 접수.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방송 켠 시간이 총 매매 시간이거든요. 주말 용돈으로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753달러 수익 났고요. 계속해서 수익 행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 한 번 더 체크하자면요. 자, 계속 좀 위태롭습니다. 그죠? 장중에도 플러스권, 마이너스권 왔다갔다 하면서 상당히 미국 시장 아직까지 60일 이탈 이후에 호재성 어떤 뉴스도 없고 상당히 전 세계가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말간에 여러분들 일주일간 상당히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릴렉스 하시고 월요일 장 맞이할 때는 여러분들도 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간에 저는 방송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